7피공예, 오칠을 일컫는 칠과 가죽을 뜻하는 피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가죽에 오칠을 해서 반영구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7피공예를 이어가고 있는 박성규 숙련기술 전수자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대자동에 위치한 7피공방. 박성규 숙련기술 전수자가 가죽이 오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7피공예는 오칠과 가죽을 합친 합성어로 가죽 위에 오칠을 하는 공예입니다. 원래 나전칠기 명장이었던 그는 박물관에서 우연히 본 가죽 서류함의 매력에 빠져 그때부터 가죽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은 특성상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물이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실패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생오칠 반복적으로 칠하면 기포가 채워지면서 옷이 가죽으로 흡수돼 반영구적 보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죽이 질긴 것 같지만 굉장히 약점이 많아가지고 그 습기에 약해서 곰팡이가 슬고 그러는 것을 이제 우리 오칠을 함으로써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보강해서 만들어낸 게 7피공예입니다. 가죽은 작업 환경에도 민감합니다. 온도는 17도에서 20도, 습도는 70에서 75%를 유지해야 하고 보통 6시간을 건조해야만 오칠의 깊은 색상이 유지됩니다. 특히 오전과 오후에 칠한 색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칠할 때는 더더욱 섬세하고 숙련된 기술이 요구됩니다. 칠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룩이가 많이 지니까 붓질을 할 때 4, 5, 10자로 많이 이렇게 펴가지고 주름도 안 생기고 골고루 많이 빨아먹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에 이제 칠하는 방법이고요. 그에겐 단단하고 강한 상어 가죽이나 특이한 무늬로 특별함을 더한 거북껍질 가죽 등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칠기를 접할 수 있도록 최초로 식기류에 오칠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45년 동안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도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거쳐 탄생되는 작품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뿌듯하다는 박성규 숙련기술 전수자.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집을 이해해준 가족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가족의 고마움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여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산업뉴스 이수민입니다.